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누가 벼르고 있나입니다. 네,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민주당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번 청문정국에서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. 네.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이죠. 근데 보통은 청문위원이 후보자를 벼르는데 이번에는 누가 누구를 벼른다는 얘기죠? 이번에는 양쪽 모두 서로가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. 예. 사실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를 벼른 건 3년 전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조국 사건 수사 때부터 줄곧 민주당의 타깃이 되어왔는데 이듬해 채널A 사건 때도 피의자가 된 한 후보자가 국회에서 불러주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. 이런 배경이 있어서인지 한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 청문회에 대한 의지부터 보였습니다. 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. 겸허하게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.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의혹에 대해서도 아주 강공을 펼 것으로 예상이 돼요. 네, 맞습니다. 크게 네 가지 의혹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. 우선 허위 과장 수상 인터뷰 의혹은 서울시 등에서 관련 수상 사실을 해명했고 엄마 찬스 노트북 기부 의혹은 딸 이름으로 기증을 한 적이 없고 입시에 활용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. 세 번째로 입시 컨설팅 부모 찬스 의혹은 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는 이모가 도와준 것이라는 그런 해명이 나왔고요. 오늘은 논문 대필 의혹까지 나왔는데 연습용 리포트를 온라인 첨삭을 받은 것일 뿐이라는 반박이 있었습니다. 여기에 한 후보자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또 전직 기자를 잇따라 고소하면서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. 네, 이 청문회에 출석하는 증인들의 면면들도 만만치가 않죠. 네, 그렇습니다. 증인들은 주로 채널A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. 이 민주당은 2020년 이른바 추미애 윤석열 갈등 당시 한 후보자를 감찰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선택했습니다. 또 국민의힘은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진 부장검사 그리고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서로 합의했습니다.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 부분에 집중하고 또 국민의힘은 채널A 사건이 권한 유착이란 주장으로 반박할 태세입니다. 한동훈 검사 핸드폰, 휴대폰,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도대체 뭘 한 겁니까? 권한 유착을 통해 검언 유착으로 찍어내려 했던 범죄 행위가 무서워 두려운 것입니까? 이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도 이 한동훈 후보자는 뭐 뚜렷한 반대 입장을 하고 있고요. 이 부분도 이제 지켜볼 대목이고.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를 총리 인준과 연계할 태세여서 이 부분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낙마시켜 윤석열 정부 인선의 문제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인데 내부적으로는 자칫 불똥이 잘못될 경우 괜히 판만 깔아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. 네. 이 윤석열 당선인도 사실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정치 스타로 도약을 한 바 있는데 제2의 윤석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기류가 있는 겁니다. 네. 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. 네.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? 네. 첫 번째 물음표 누가 벼르고 있나의 느낌표는 국민이 벼르고 있다로 하겠습니다. 네. 그 민주당이 내일 주 공격할 소재는 한동훈 후보자의 딸 스펙 의혹이 될 테고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을 놓고 받아칠 태세인데 양쪽 모두 공수를 떠나 우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부터 새겨봤으면 합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. 두 번째 물음표는 문의 마지막 밤입니다. 예.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일이 마지막이죠. 또 그러고 보니까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내는 게 오늘 밤이 또 마지막이네요. 맞습니다. 이 내일 오후 6시 청와대를 나와서 서울 모처에서 하루 묵고 모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양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. 네. 참 마지막 밤이라 문 대통령 입장에선 말 그대로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퇴임하는 날까지 일정이 빡빡하다면서요.
네, 그렇습니다. 임기 마지막까지 경제 안보 위기에 대응하며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한 만큼 일정이 꽤 많습니다. 일단 오전부터 우선 김정숙 여사와 함께 현충원과 효창공원을 방문 참배한 뒤 청와대로 복귀해 퇴임 연설을 하게 됩니다. 오후 일정도 있는데요. 그 청와대에서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접견 등 외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. 이후에는 오후 6시에 직원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청와대를 걸어 나오게 됩니다. 이때 이 깜짝 이벤트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. 네. 대통령 마지막 퇴근길 보시겠다고 오신 분들인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정도 한마디 할 수 있지 않나? 양산에 내려가서도 정치적 영향력이 계속될 것이다.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. 네, 이 40%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임기를 마치는데 모레 취임식 참석 후 양산에 도착하면 간단한 소회 정도를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. 그 이후에는 가급적 잊히고 싶다는 뜻을 줄곧 주변에 전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. 네, 잊히고 싶다.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네. 또 그 논란이 많던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쉽게 잊혀질 존재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? 네, 문의 마지막 밤의 느낌표는 출내 불사춘으로 하겠습니다. 네. 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꽃을 많이 키우고 또 관련 시구절도 읊곤 했습니다만 그 아마 양산의 풀꽃들도 많이 기다리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 꽁꽁 얼어붙은 여야 대치 정국이 문 대통령의 역할을 계속 요구할 경우 마냥 따뜻한 봄이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. 네, 한성훈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